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세 번째 시간. 오늘은 학력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학들의 실태를 점검합니다. 학력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0년 뒤 대학의 절반 이상이 없어질 거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방대학이 지역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SK 브로드밴드 천혜열 기자가 현재 대학의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8년 문을 닫은 대구 외국어대학교.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대학 구조개혁 평가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한 해를 빼고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5년 대학 알림이 지표마저 급락했습니다. 학생 충원율은 69%에 그쳤고 자퇴율은 14.8%까지 치솟으며 폐교 수순을 밟았습니다. 학생은 많이 없고 싹 다 가부대야. 그 저것도 문 닫는다 카드기만에 안 닫고 저러가 땡기고 외국 사람들 많이 와가 하고 저거는 막 닫아보고 하면 몇 년 됐어요. 경북 고령군에 있는 가야대학교 고령 캠퍼스는 10년째 텅 비어 있습니다. 한때 학생 수가 3,500명에 이를 정도로 북적였지만 본교가 이전하면서 캠퍼스 주변도 함께 몰락했습니다. 2000년 이후 대구 권역에서만 아시아대학교와 경북 외국어대학, 대구 미래대학과 대구 외국어대학이 차례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 권역을 전국으로 넓혀보면 총 20개 가까운 대학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울 경기권은 한 곳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대학들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인구 변동과 미래 전망 지방대학 분야 보고서를 보면 오는 2042년에서 2046년 사이 국내에서 살아남는 대학 수는 190개라는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대학은 385곳인데 앞으로 20년 만에 절반 가까이가 없어진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 331개 대학 가운데 44%인 146개 대학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금도 권역별 충원율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권역별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을 보면 수도권이 95.7%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대구, 경북, 강원권과 부산, 울산, 경남권이 90%를 웃돌았지만 나머지 호남, 제주권과 충청권은 80%를 겨우 턱걸이한 수준입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우려는 지방에 있는 소규모 사립대학일수록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일부 학교는 지금도 모집 정원의 절반을 채우지 못할 정도입니다. 초중에는 한 개 학과만 있습니다. 한 개 학과에. 주말에 이제 두 개 학과 정도 있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학교 규모가 작다 보니까. 충원율의 하락세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교수들이 직접 나서기도 합니다. 주로 시행할 때 조금 더 작은 중소 군 단위로 찾아가서 직접 뭐 취소관계에 있는 이런 지인들을 찾아가서 학생 유치 또 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뭐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아마 그런 일들은 많았을 겁니다. 사실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는 마당에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한 어려움은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수많은 재정지원 사업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유지하고 이러한 정책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감을 준다면 학생과 학부모 또는 학교 진학지도 교사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 대학이 그동안에 조용히 수많은 구조개혁을 했습니다. 유사학과 통폐합도 하고 학문 분야 간의 그 수요에 따른 정원 조정도 하고요. 그렇게 그런 수많은 작업들을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입학 업무에 있어서 효과가 좀 있었지 않는가 싶고요. 그런 노력은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해당 지역과 함께 발전하기도 하고 함께 침체되기도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지방대학의 소멸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와 기업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